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최근 제기된 비서실 직원들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여섯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인사 문제를 놓고 갑질 논란까지 불거진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대해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이 규정까지 어겨가며 디젤 기관차를 밤샘 공회전시키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7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 신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비서실 직원들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민선 7기 들어 여섯 번째 압수수색으로 행정 불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농업생명과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용섭 시장 비서실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생명과와 비서실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하신 만큼 뭔가 근거가 나온 게 있나요? 압수수색은 어떤 거 하셨어요? 경찰의 칼끝은 이 시장의 전현직 수행비서 두 명이 지난 2018년 시 주관으로 열린 세계 김치축제 이권에 개입했는가에 향해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행비서들은 축제 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임대 형태로 차량과 오피스텔을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로 혐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광주시는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신속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미 민간공원 등 다섯 번의 압수수색을 받은 민선 7기 광주시정은 수사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평동 중공업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내사로 바람잘날 없는 광주시. 이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라는 점과 여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달 초에 폐막한 광주 비엔날레 행사 기간 막판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었죠. 인사 문제 등을 놓고 갑질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광주시가 문체부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간창이던 지난 4월 말 재단 내부에서 갑질 논란 등 인사 문제로 잡음이 났습니다. 노조 측이 간부 직원들에 대한 계약 연장 불가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놓고 대표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반발한 겁니다. 당시 폐막이 채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이 접수되는 등 홍역을 치렀고 최근까지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감사는 어렵다던 광주시가 문체부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권한인 법인 지도 권한을 활용해서 비엔날레 재단의 전반적인 사업은 물론 노조 측이 제기한 대표의 갑질 의혹과 직원들의 근무기강 회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결과들은 차기 대표한테 넘겨서 후속 조치를 하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노조와 대표 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표의 임기도 이달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비엔날레가 폐막한 지 한 달이 다 돼서야 뒤늦게 점검에 나선 광주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지역 전략 산업 시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자문단 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요즘 날이 정말 덥죠.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때이른 한여름 더위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 꼭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운 만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활동 중간중간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구름은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젯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마저 짙은데요. 하늘은 오늘 오후 들어서 점차 더 맑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조 조합원 7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산재 신청을 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명이 모여 집단으로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자 대표가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습니다. 신청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과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어깨와 손목, 목과 허리 등의 부위에 디스크나 연골 파열, 염증 등을 앓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반복적으로 들고 나르며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업장은 전수 확인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산재 신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조는 또 지금까지는 불리익을 우려해 노동자들이 아프더라도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뿐만 아니라 기흥과 수원, 화성 등 다른 지역 사업장의 현황도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 문화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문화가 고착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다치신 분, 오래전에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재 소멸시효가 만료가 돼서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 지난해 3억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와 공회전에 대해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코레일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디젤 열차 공회전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종료된 자정의 광주역. 승객이 모두 빠져나가고 역사에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플랫폼에 들어선 무궁화호 디젤 열차의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굉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열차. 4시간 뒤 출발할 서울 용산행 첫 차입니다. 출발 시간을 한참 앞두고 불필요하게 연료를 소비하며 공회전하고 있는 건데 출발까지 2시간 이상 남은 열차는 출발 1시간 전에야 기동한다는 코레일 규정 위반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3시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열차 내부의 불은 켜져 있고 안에서는 어떠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도 심각합니다. 광주역 위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 통로에서 엔진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측정된 최고 소음은 75.7dB. 주거지역, 학교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간 집회 현장 기준 소음이 새벽 내내 이어지는 수준입니다. 첫 차 출발을 앞두고 광주역에 출근한 직원. 처음에는 공회전 사실이 없다며 잡아떼더니 새벽 시간 동안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몇 시에 오셨는데요? 지금 4시 차여가지고 기동을 이제 사는 거죠. 이내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혹시 그거는 혹시 뭐 증거는 해놓으셨나요? 4시간 전에 봤다는 그 말씀하신 거를. 광주역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광주차량사업소는 규정을 위반한 공회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차량이 오래돼서 내부 기기 작동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을 위해 미리 공회전을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약간은 업무 편의도 있습니다. 조별로 특성상 미리 기동을 해오면
그 채취를 하고 나온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려서 안전사고가 좀 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측면 차원에서 또.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무색하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코레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회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와 사업주 6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최저임금 준수율이 86.7%로 작년보다 4.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준수율이 매년 5% 안팎씩 상승하고 있지만 편의점의 준수율은 60.1%로 올해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전체 사업장의 16%는 직원을 줄인 적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두환 측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지난 24일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이지.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정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낮 12시 반쯤에는 화순군 동면의 한 수건 창고에서 불이 나 수건 3,000장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 지역 각급 학교 학생들이 정상 등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휴교와 원격 수업, 부분 등교 등을 반복해 왔었죠. 김진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두 줄로 서서 학교로 들어섭니다. 3분의 2 등교로 학년마다 원격 수업과 등교를 번갈아 해온 이 학교는 오랜만에 1,400여 명의 전교생을 맞이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탓에 교과서를 모두 집으로 가지고 다녀야 했던 학생들의 가방도 발걸음도 부쩍 가볍습니다. 그냥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이제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루 세 차례 이상 발열 체크와 수시 소독 등 방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학년별 등교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조정하고 쉬는 시간과 급식 시간도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차이를 뒀습니다. 학생들 전체적으로 생활지도라든지 또 학교 성적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 특히 학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전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학교는 모두 77곳. 교직원과 학생 등 139명이 확진됐지만 교내 감염은 3건으로 비교적 적었다며 전남도교육청이 전면 등교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학습 결손과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며 서두른 전면 등교 방침에 학부모들도 대부분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또 언제까지 이게 오래 갈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전면 등교 안 하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는 동의를 했거든요. 전교조 전남 지부는 전면 등교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과 급식실 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등교 수업을 받고 있는 13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14일부터는 전면 등교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상 실험과 실습이 많아 부분 등교로는 학사 일정이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광주 초중고교는 교육부 방침대로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계획이 7월 이후로 변경됐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당초 어제부터 사전 예약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3~4학기 전면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일 치러진 전국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내년 입시부터 적용되는 변화된 수능시험에 대비해 치른 첫 모의고사에 광주에서는 11,200여 명이 응시했는데 이번 평가 결과는 오는 30일에 수험생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하는 설명회를 오는 11일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열고 모의평가 분석 자료를 교육청 유튜브 등에 다음 달 19일에 공개합니다. 기상재해로 농수산물 생산이 감소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해서 보험료의 국가지원 비율을 80%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화재생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최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1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 상무소각장을 창작지원공간과 전시체험공간 등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빈곤퇴치 성과사진전이 세안대학교 목포교육원 전시관에서 개막해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이번 사진전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중국의 빈곤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성과를 담은 6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됩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억여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7월 1일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4시간 공동대응팀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자치경찰 사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무안 황토 갯벌 축제와 연꽃 축제가 올해 비대면 축제로 개최됩니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황토 갯벌 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개최하고 연꽃 축제는 8월 중에 개최하되 이번 주 중에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 비대면 축제 개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농어업인과 서울 도봉구민의 농축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도봉구청과 함께 온라인 장터를 운영합니다. 서울 도봉구는 구청 누리집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추천한 농축수산물 온라인몰을 통합한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으며 남도장터와 장흥 햇콩마루 등 전남 6개 온라인몰이 입점해 있습니다.
요즘 날이 정말 덥죠.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때이른 한여름 더위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꼭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이 더운 만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연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고요. 활동 중간중간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젯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마저 짙습니다. 하늘은 오늘 오후 들어서 점차 더 맑아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 30도를 웃돌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장성과 광주의 낮 기온 33도,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은 무려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 3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34도, 구리의 33도 보이면서 7월 말에서 8월 상순에 보일 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